자, 오늘 가볼 장소 아르히. 야, 여기는 엄청난 곳입니다, 여러분들. 드시다가 부족하신 건 말씀하세요. 먹자 이제. 방어예요. 여기 우리 형들 좀만 챙겨드리고 할게요. 아르히라는 사케인데. 자, 방어. 정갱이 이소바 맞게. 다른 거구나. 축구나 하지 않아요? 아, 이것도 주신 거야? 요거 굴튀김다. 요거 먼저 드시고. 새 걸로 해드릴게요. 형이랑 나. 이 정도. 간장이 발라져 있다 그런. 아니, 이걸 찍어야 잡다도 잘 나올 수 있어. 잡다도 나오기 쉬운 인물이 아니라서. 아래 사람. 아니 아빠 있잖아. 아, 아 너무 맛있다 이거. 진짜 부드럽고 그다음 일식 자체가 그 은은한 간장이 그 매력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와 엄청난데 이거. 와. 이게 이름 뭐예요? 카구라라는. 카구라. 카구라. 네, 주마이 긴조고요. 주마이 단맛이 있는데 끝에 깔끔하고 청량합니다. 약간 향이 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은은하고 부드러운 게 되게 좋다. 맑어 되게. 근데 낳고 나니까 이게 지금 35,000원짜리 코스에 지금 이런 퀄리티가 나온다니. 먹다가 사고 쳤구나. 그게 아니야. 아. 근데 갑자기 한 거가 안 먹네. 패스트기 뭐가. 아이, 미쳤다, 진짜. 이게 처음 맞아. 와. 술이나 먹지, 우리는. 둘 다 술도 한 잔 안 먹네. 근데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 아, 이게 뭔가 벌어졌구나 싶어서. 두루미가 그냥 물어다주는 줄 알았는데. 와, 진짜 입안에 지금 해피니스가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와. 저기 그 애기 이모 부대는 분이 대신 꼬셨어요. 이거 아까 정경이 이거 요거 진짜 기가 막혀요. 무슨 꿈을 꿨는데 혹시 처제 애기 가진 거 아니야 그랬는데 저희는 20년 가까이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넘겼는데 어느 날 들어오니까 집단한 임태기를 내 앞에 툭 하고 있어요. 어떡할 거야. 여기 자리. 자, 방어하고 보리된장 일본 미소. 오. 다이닝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는 드시기 편하라고 지금 담아. 그것은 그래도 적절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게 그거였어. 일단 군대료가 맛있다. 이거 맛있다. 아, 아니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오고 싶다고 바로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약이 엄청 힘들잖아요. 너무. 여기는 딱 예약 열리면 2초면 끝나요. 스강 신청이라고 해요. 야, 맞아요.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스강 신청. 여기가 된 겁니다. 야, 참. 이게 35,000원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35,000원에 말이 안 되는 건데. 야. 지금 여기 이제 시작이에요. 엄청. 그러니까요. 예. 보세요. 자, 일단 또 방어도 하나. 이분들 뭔가 약간 인위적인데. 인위적인데 약간. 심해사반은 먹어봤는데 몇 번. 일단 이거는 야, 고등어 선어가 이런 정도의 맛을 낸다는 게. 고등어가 이제 겨울이어서 지방이 조금 올라가. 아, 이거 술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겨울이라서 기름도 딱 이제 싹 올라와가지고. 바로 청국이에요. 간장 발라져 있어요. 아, 이것도 지금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아, 중국분이 많이 먹었네. 좀
씹다 보면 이 된장 보리 된장 향이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적당 짭짤하게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기름이 많이 올라. 음식이 점점 이 접시에 사라지는 게 너무나 아쉽다. 그 지금 나올 게 또 많이 있다니까. 총 20가지 세 가지가 네 가지 먹었죠. 네. 아직 16가지 더 남았어. 16아직 그렇게 남았. 근데 1인 35,000 지나가? 물론 저도 술 하나 시켜야죠. 2인 1 그 술을 주문을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와 그냥 이 정도면 이거 엄청난 거 같은데 금액. 이거 먹으면서 술 안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먹으면서 술 안 먹을 수가 없는 거 같은데. 아. 드시다가 좀 부족하시거나 뭐 맛있는 거는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이 형은 2인분들이라도 못 드릴까?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와 이제 좀 많이 앞으로... 드리는 건 자신 있으니까 부족하고 말씀하니까. 세월 전에 대신 그거를 야 참돔. 어 지금 간장도 좀 싹 발라져 있어요 보니까. 거기다가 아유 근데 네. 사자 이제 사용하시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 미쳤지. 훈연한 향이 살짝 나는데. 이게 그 밥에 네. 그 적초를 써가지고 원래 식초는 하얀색인데 이게 초밥은 밥이 너무 좀 새살 찰지거나 그러면은 이게 먹는데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야 씹을 때 이게 좀 고슬고슬한 느낌이 밥알이 살짝 이렇게 조금 좀 따로 이렇게 딱 퍼지면서 아 블루레일이라고 회랑 씹히는 이 느낌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간장 느낌이 딱 퍼지는 게 간이 엄청 강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야 최고다. 전정쟁입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술을 좀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맛있게 식사를 해야겠다 싶었는데 먹다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사자. 나 어제 선장님들이랑 술 먹었잖아. 뱃 사람들이랑 28번 먹었어. 6명. 맥주는 한 6캔 먹고 저번에 류마 갔을 때 2차로 이상한 호프집에서 그 정도 먹은 것 같은데 정갱이가 회로 먹었을 때 되게 맛있어요 보니까. 전에 옆에 있는 형님하고 그 흙 무슨 뭐 줄 뭐 정갱이 갖고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거든요. 야 근데 아직 한 번도 정갱이를 제가 저 영상에 다른 적이 없네. 야, 찐전복. 와, 막 이거도 이게 무서운 거야. 찐전복. 머리 운명이 나오네. 우리 내년부터 좀 몸 살이다. 아쉽겠다. 나는 내가 제 걱정을 오래 안 살아도 되는데 객사할까 봐. 그래서 내가 번 돈 못 쓰고 죽을까 봐. 얼른. 더 몰려다가 한숨 못하고 먹으래. 와. 그 보로로 틀어주면 괜찮아. 최고의 유자다. 근데 옆에 기 어디 딴데 가면 사오실 수 있어. 소스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이 전복 내장이랑 해가지고 만든 소 저 배 아픈 소스 같은데. 맛있어 맛있어. 아 이거 말도 술 한 줄 지금. 아. 당근 좀 들어가 있고 내기 초등학기라 내기 내기랑 차 양념한 거 같아요. 중뱃살 네 중뱃살이랑 연화알 앵구라 엄청 거대한 아, 너 70만 채널 있잖아. 그냥 이름 얼굴만 그거는 어. 일단 안 써도 채널 어. 저 이거 이건 아레이가 아니네? 아까 저기네? 그냥 안 해도 아까 얼굴로. 주문하신 술이 올리브인데 올리브 효모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고설도 좋긴 한데 요거 반응 좋으니까 같은 카구라인데 얘는 약간 드라이한 거.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걸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유는 얘가 조금 더 높고 가격은 똑같아. 아, 기름지고 좀 부드러운 저 참치랑 연알 탁탁 터지는 느낌. 그리고 그 뒤에 개운하게 고추냉이가 딱 마무리해 주는데 아우 야. 양념. 자, 꿀튀김. 오. 치마하기 조금 더 먹어볼래? 치마하기. 아, 다 먹어야 돼. 그냥 먹어도 맛있고 찌거나 구워도 맛있는 지금 이 굴을 튀겨놨어요. 아, 그러니까 생굴 자체를 지금 바로 튀긴 것 같아요. 지금 식감을 보니까 아, 안은 촉촉하고 이게 맛이 없을 수 없겠, 아, 이게 맛이 없을 수 있겠냐고요. 손이 나와도 괜찮아? 자, 그리고 하나 더 시켰습니다. 카브라. 이거 약간 좀 아까랑 다른 버전. 색이 좀 다르고요. 이거 다 맛을 한번 볼까? 쏘아서. 아니, 지혜씨, 저 형 잔 왜 이렇게 작은 거였어? 뭐야? 끼로. 아, 와, 튀김옷 대박이다. 좋아. 와, 요거는 또 부드럽네. 자, 요거 전갱이 너무 잘 됐어. 요 요거는 아까 먹은 전갱이랑 좀 다른 전갱이. 요거 약간 좀 더 고등어 모양이랑 좀 더 비슷한 그 전갱이. 어? 연진님 캐비어 좋아해요? 오늘 날이다. 저기 저쪽에 어? 그 비밀이야님 오늘 대관 있으셔가지고. 아, 비밀이야님. 이 총 2만 원거 갖고 왔어요. 아, 좀 비밀이야님 영상 보고 왔는데. 아, 좀 걸어왔어요. 아니, 캐비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이거요? 저기 2kg짜리 2만 원거 있어요. 아, 2년 전에. 자, 방어. 아. 되게 와이프랑 전반지 잘 섞인. 아이, 맞아. 75,800원 나왔어. 어디서 왔어? 동탄에서 왔나? 아니 뭐 그리 급한 일 있다고 그래. 여기 7시 반까지 왔어. 내일 가야 되겠구나. 지금 이 방금 먹은 이 방어는 아까 전갱이보다 더 입에서 빨리 없어지네. 와. 분명히 나보다 동생인데 자연스럽게 형이라고 부르겠는데. 아, 아까 75년생 아니냐고 좋아하는데. 익숙해요. 단새우랑 아구의 간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한 입에 드시면 초냉 맛있습니다. 예, 와, 단새우 아기가 너무. 아재개그 아니에요. 단키 모멘. 새우 중에 제일 달아. 단새우랑 아구의 간을 간장에 졸였어요. 사진 찍어야 해. 맛있는 거 앞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소년이 되고 소녀가 되고. 그렇죠. 나 이게 너무 좋아. 손님분들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으면 너무 좋아.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잖아요. 바리바리. 야, 진짜 이거 좀 약간 좀 감동이 지금 말이 멈춰지네.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단새우 단맛하고 양키모 이 부드럽고 좀 크리미한 느낌이. 이 맛을 발음을 찾고. 와. 단새우랑 아구의 간이에요. 한 입에 드세요. 어, 야, 진짜 이거 500원. 이거 진짜 죽인다 진짜. 와. 오늘의 먹었어요. 아, 부럽다. 아니, 나온다. 어휴. 저거 한 점에 35,000원이 넘을 것 같은데. 가리비고요. 노란 건 우니로 만든 크림이고요. 와. 저만큼이면 한 점에 10만 원이죠. 아, 그러네. 캠핑 저만큼 한 점이. 엄청나게 됐어. 엄청나게 됐어.
20만 원. 이건 먹기가 좀 아까운데? 야, 살다가 진짜 제가 캐비어를 먹어보네 진짜. 와, 여기 와서 아우 좋아서. 뼈는 녹여. 뼈를 녹여. 뭐 어차피 내 것도 아닌데. 이거 애께서 뭐 하는 거야? 먹다가 지금 내알 흘렸는데 이거 다시 집어 먹어야 되거든. 이거 와. 와. 입에 넣었을 때는 약간 처음에는 약간 알 느낌, 그러다가 씹으면서 살짝 녹으면서 톡톡톡 터지면서 진짜 빡 크리미함이랑 풍미가 빡 터져요. 자, 이제 이거는 원래 나오는 코스가 아니고 여기 옆에서 비밀이아님이 좀 회식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기 따로 좀 갖다 주신 거래요. 아, 저도 참 그래서 어떻게 좀 우연히 너무 운 좋게 맛을 봤는데, 어우 좀 뜻하지 않게 비밀이아님께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우 감사합니다 덕분에. 무슨 거 비밀? 네. 비밀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런가? 네, 코스 쪽 나오진 않습니다. 카고라는 기억해보자. 헤비요. 제가 뒤에 그리고 안키모 이거 이쿠라. 헤비요. 연어알이라. 아직 이나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려. 그래요. 어, 그랬구나. 아, 맞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 저희 생일도 다 챙겨주시고. 아, 네. 저는 이제 스타일이 안 맞아서 이제 그분이 옷이나 신발을 조금 잘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근데 이렇게 선물 주셔도 저는 이제 소화가 안 돼가지고 집에 걸어놓긴 하는데 저희 매장을 엄청. 요거 벤자리도. 아, 괜찮아. 아니, 근데 진짜 아니. 아, 와, 근데 너무 비싼데. 알아도 이해가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요식업을 하신다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방어 같은 것도 만 원짜리가 있고 2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잖아요. 언제나 좋은 것 같아요. 참치. 와. 사장님이 제가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거. 네, 아이고, 이 머리야. 야, 아유, 두 개나 주셨어요. 안 나옵니다. 자, 가서. 가서. 오. 했어. 실제로 보면 진짜 없어져요. 술이 사라져요. 영상이랑 많이 달라요. 대박이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도 등급이 있는데 요거 이제 A2급. 반대쪽이요? 어디요? 바스턴. 보스턴? 네. 뭐야? 네바라에 가져오라고 했어요. 와우 마이 지저스. 우리 싸요 잘 되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수식이 분명히네. 야, 와. 분명히 맹거 한번 찍어봐. 아니 아니. 저 형 손에 가면 모든 게 다 작아 보인다. 오. 벌써 작아지셨어. 예전에 한 2만 했더라고. 이제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니까 조금 지켜 보셨는데 이거 어떠세요? 대단하십니다. 야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지금 35,000원에 이 코스를 맛본다는 게 와 이게 근데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여기는 예약이 힘들어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진짜 와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약을 하시려고 아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저 운 좋게 좀 예약이 좀 어떻게 좀 당첨이 돼가지고 꼭 한번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늘 지금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옆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형님 형님도 좀 어떻게 여기 좀 오게 됐는데 형님한테 항상 감사 항상 감사한 표현하면서 앞으로 제가 형님한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형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바이바이.